인도 무자파르푸르에서는 1995년 무렵부터 해마다 5월만 지나면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뇌가 부으면서 발작을 일으키거나 의식을 잃고 숨지는 어린이가 100명 이상씩 발생한 겁니다. 당국이 갖가지 조사를 해봤지만 원인은 오리무중이었습니다. So far, tests have not been able to identify what's killing the children. The Bihar government has now given permission for the testing of brain tissue to try and find out what's wrong. 지난 2014년에도 어린이 390명이 이 증세로 병원을 찾았고 122명이 숨졌습니다. 이후 미국 의료진이 조사에 합류한 뒤 원인은 뜻밖에도 이 지역 특산물인 열대과일 리치로 밝혀졌습니다. 숨진 어린이들은 대부분 가난한 집 아이들로 저녁을 굶어 배고픈 상태에서 과수원에 떨어진 리치를 주워 먹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리치에는 포도당 생성을 억제하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가뜩이나 끼니를 걸러 저혈당 상태인 아이들이 리치를 먹고 혈당치가 급격히 더 낮아진 겁니다. 이 지역은 인도산 리치의 70%를 생산하고 있고 아이들의 발병 시기와 리치 수확 시기도 관련이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리치 섭취를 제한하거나 반드시 식사 뒤에 먹도록 권고했습니다. 굶주림에 시달리다 이 죽음의 열매를 맛보고 숨진 아이들이 얼마나 되는지 아직 정확한 집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YTN 임장혁입니다.